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챕터 10강이 되겠습니다. 5강부터 9강까지요. 혼합 문제의 연습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출발합니다. 자, 그들은 말했다. 우리에게. 자, 지금 이 문장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요. 자,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어가 동사한다고. Volcano가 was erupting, 폭발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접속사 that과 여기 나오는 and that의 병렬 구조를 나타내요. 그리고 또 말했어. It was, 이것이 파괴하고 있다고. The city, 그 도시를. 한번 쭉 이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에게. 화산이 폭발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또 말했다. 그것이 화산이겠죠. 파괴하고 있다고. The city, 도시래. 2번 갑니다. 나는 희망합니다. 대절 나왔네요. 대절. 대절 물론 생략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ing로 시작하고 여러분 이렇게 콤마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ing 콤마는 뭐예요? 뭐뭐 해서야. 그러니까 말해서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치사 to 끊어야겠죠. 전치사 앞에서 나의 younger brother 동생에게 나는 able to help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를. 근데 지금 이걸 뭐예요? 주어 동사 that 이렇게 넣어놨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삽입구로 보고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나는 희망한다. 뭐? 내가 도울 수 있기를. 이런 식으로. 그죠? 말을 해서 나의 동생에게. 이런 식으로요. 문장의 구조가 이해됐겠죠? 3번으로 넘어갑니다. 똑같은 문장입니다. Nobody thinks.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접속사 대시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주어예요. 여러분. 이게. to 부정사로 시작하고 이게 이렇게 동사니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and that이 이렇게 또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것이 매력적인 배우를 어렵다고. 또는 and 그리고 그녀가 무리하다고. 대절의 병렬 구조입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그 news that 이렇게 추상명사 뒤에 이렇게 대시 나오면 우리는 동격의 대시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동격의 대시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르칩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요. 이렇게요. 그러면 그 뉴스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많은 단 음료수를 is announced 수동이죠. PPP 발표되어졌습니다. by 누구에 의하여? The governor 그 주지사에 의하여. 자, 5번으로 내려왔습니다. The fact that 추상명사 뒤에 나오면 that은요 동격의 that입니다. 가로칩니다. 문두에 나왔으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된다고 그랬죠. 이때 이 the fact that 동격에 대해 해석하는 방법 뭐뭐라는 뭐뭐 할수 있다라는 자 콩이 돌수 있다라는 예방하는 것을 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be about to 막 발표되어지려고 한다. be about to 뭐뭐를 막 하려고 한다. 다시요. 그 사실이 막 발표되려고 한다. 어떤 사실? 콩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예방하는 것을 암에. 자, 전치사 3개 배웠습니다, 여러분. on ing요. 뭐뭐 하자마자. in ing 기억날까? 뭐뭐 할 때. by ing 기억날까요? 뭐뭐 함으로써. 자, on ing. 일어나자마자. 일찍. in the morning.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콤마 ing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앞에 지금 주어 동사가 없단 말이야. 동사가 없죠.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동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뭐 하는 것은? 마시는 것은? 한 잔의 물을. 매일 아침 is good. 좋습니다. for health. 건강. 자, because, 뭐뭐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가 말했기 때문에 그에게 the secret. 그 비밀을. 자, 콤마 ing예요. 뭐뭐 하면서 no. 앞에 주어 동사가 없어요. 이게 접속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동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뭐뭐 하는 것은? 비난하는 것은 그를 cannot be a good reason. 좋은 이유가 될 수가 없다. 한번 더. 그가 말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 비밀을 그를 비난한 것은 좋은 이유가 될 수가 없다. 8번 갑니다. If you like a fat, 네가 만약에 애완동물을 좋아한다면 콤마 ing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때 지금 접속사 주어 동사야. 그리고 동사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은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퍼피 강아지를 퍼피 우리 학생이요 뽀삐라고 그래요. 뽀삐요 뽀삐로 읽더라고요. 자, 퍼피 강아지죠. 강아지를 키우는 것은 is good. 좋다. For your family, 너의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you, 너의 개도. A as well as B,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이런 뜻이죠.
The instructor suggested 암시하다라는 뜻도 있고 제안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제안했으나 뭘 대처리하려고 콤마 있잖아요. 여러분 가르쳐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 대시 뭘로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다시요. 그 선생님은 제안했다. 내가 keep 유지해야만 한다고 나의 어린 동생이 공부하도록 영어를 적어도 1시간 동안. When 뭐뭐 했을 때잖아요. When I had to remain 내가 남아야만 할때 in the house 그 집에 remain 어디 어디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female 그 여성은 told us that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뭘? 콤마 있잖아요. 그럼 이까지 삽입구다 가로를 쳐야 된다. 뭐라고 말했어? 그 신사가 showed 보여줬다고 그녀에게 약간의 친절함을. 자, 이분도 비록 뭐뭐 할지라도 그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자, 10번 문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성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대쩌리아를. 그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그 신사가 보여줬다고 그녀에게 약간의 친절함을. 이 페이지입니다. 자, unless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접속사 해석할 땐 동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했죠. 근데 접속사 뒤에 and 나오고 또 이렇게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and 뒤에 나오는 동사도 이렇게 접속사랑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환자가 가지 않는다면 그 병원에. 그리고 그 의사가 inject, 주사하지 않는다면 CTP-5구를 셀트리온에서 만든 코로나 항체 치료제입니다. 그들은 will not recover,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From 코로나, 코로나로부터. 2번 갑니다. The car broke down. as죠. as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때문에입니다. 그 차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이 don't, 이거랑 똑같이 해석해야 돼. 앞에 나오는 동사 1, 동사 2가 똑같이 as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왜? and라는 병렬 접속사 때문이죠. 자, 그 차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차량도 neither A nor B, A, B 둘다 아니죠. 그녀 그리고 나둘다 could get to 도착하다. 도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The work 그 직장에 on time 제 시간에. 자, 3번입니다. That is why 비동사 뒤에 나오는 why는 이유다고 해석합니다. 그것은 이유입니다. 내가 would like 원하는 eliminate 제거하기를 그 문제를 그것을 보자마자 on ing 뭐뭐 하자마자. 4번 갑니다. If you like the puppy, 네가 만약에 강아지를 좋아한다면, 그리고 이때 나온 keep죠. and 뒤에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동사랑 끝나는 말이 똑같아야만 된다더라. 네가 좋아한다면 그 강아지를, 그리고 네가 유지 지킨다면, keep은 이제 promise가 나오니까 지키다. 네가 네 약속을 지킨다면, both A and B죠. 너희 아빠 그리고 너희 mom, 너희 엄마도 will allow 허락할 것이다. 네가 그것을 키우는 것을. 이때 이제 keep은 강아지가 되겠네요. 자, 5번 갑니다. The professor, 그 교수는 is ing 뭐뭐 하고 있다. Translating, 번역하고 있다. 영어를. Korean, 한국어로. 콤마 ing는? 왜 그러냐면 이게 주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동사야. 그리고 콤마 ing 뒤에 뭐가 없어? 동사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들으면서 그 음악을. 어떤 음악이죠? Nobody likes.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음악을 들은 놈. 미친놈이 되겠네요.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People, 사람들은 around world, 사람들 all around world, 전 세계에 있는 notice, 동사는 알아차렸습니다. The secret, 비밀을. 이렇게 추상명사 뒤에 대시 이렇게 딱 나오면 이놈 새끼가 동격의 대시 아닐까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그랬죠. 뭐뭐 한다라는 어떠한 비밀을 알아차렸을까? 그 대통령이 살해당했다라는 by 뭐뭐에 의하여 by the vicious robber 그 사악한 강도에 의하여 vicious 그러면 사악한 이런 뜻입니다. 7번으로 갑니다.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죠. 자, 그가 끝내자마자 접속사 해석할 때 항시 동사로 연결을 한다라고 그랬죠. 번역하는 것을 영어를 한국어로. Listening 그 음악을 듣는 것은 왜 듣는 것은요? 콤마 ing인데 앞에 이게 접속사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동사가 나왔기 때문이죠. 뭐뭐 하는 것은 듣는 것은 그 음악을 가능할 수가 있다. 8번으로 갑니다. 자, learning 다 달려서 그리고 ing 뒤에 콤마 ing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다. 그럼 해석 어떻게 해요? 뭐뭐 해서라고 하죠. 뭐뭐 해서. 자, learning to 달려가서 police box요.
아, 죄송합니다. 보이네요, 보이. 자, running to, 여기 써놨네요. 만나답니다. 우연히 만나다. 만나서 그 예의 바른 소년을, 그 아름다운 소녀들은 어떤 소녀입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전면구죠. 관계대명사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제 관계대명사 아셔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소녀들 우리와 함께 있는 보입니다. 행복하게. 9번 갑니다. 자, 모두 다 말했습니다. 됐 나왔죠?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투부정사 나왔어요. 그리고 뭐가 나왔다? 콤마. 그리고 ing로 시작하고 이렇게 동사가 나왔어요. 문장 구조 이해됩니까? 자, 이거 빼도 되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빼도 되겠네요. 해석합시다. 모두 다 말한다. 배우는 것은 영어를 중요하다고. 투부정사 뭐 하기 위하여? 왜? 콤마 나왔잖아.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하여 한국에. 한번 더. 모두 다 말합니다.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하여 한국에서 배우는 것은 영어를 중요하다고. 그럼 문장의 구조가 어렵습니다. 고3. 자, 우리 모의고사 고3. 봐도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장 구조 나오지 않아요. 이 정도가 가장 어려운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알아도, 그리고 단어만 알아도, 우리 고3 모의고사 독해 해석하는데 충분합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는 껌이죠, 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단어 열심히 외우면서 문장의 구조가 몸에 탁! 머리에 팍! 들어가도록 꾸준히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